안녕하세요. 오늘도 시골 여행을 나왔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, 클릭 부탁드립니다. 예, 시골 여행을 나왔다가 좀 아주 엄청나게 오래된 초가집 스타일의 시골집을 발견했어요. 주변 풍경이 이렇게 생겼어요. 예, 한번 걸어가 보겠습니다. 자, 좀 느낌이 오시나요, 좀? 전 저런 집을 발견하면 참 기분이 좋아요. 왜냐면 골동품을 발견하는 것 같아. 풍경 골동품. 도시에서 저런 거 구경할 수나 있나요? 뭐 어르신들이라든가 선배님들은 옛날에 뭐 저런 집에 살기도 했지만은 좀 지금 나이로 50이 넘은 분들은 아니 50 이하의 분들은 저런 집은 옛날에 할아버지 댁에 가면 볼 수 있는 그런 집들이죠. 실제로 사람이 살았던 곳이에요. 와 진짜 여기서 봐도 엄청난 세월이 느껴져요. 슬레이트 지붕집이지만 이제 70년대에 이 새마을운동을 하면서 지푸라기 2형을 더 걷어내고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. 그 당시에는 낭철 지붕으로 할래? 스웨트 지붕으로 할래? 둘 중에 하나 샀는지 어떻게 뭐 지원을 받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그렇게 바꾸는 바람에 우리나라 초가집들이 대부분 다 사라졌어요. 좀 한편은 아쉽기도 해요. 예, 이쪽 약간 반대편으로 와봤어요. 이게 저희가 아니에요. 창고가 아니에요. 옛날에는 뭐 좀 표현하자면은 가난한 시절에는 힘든 사람은 이렇게 조그만 집을 지어 살기도 했어요. 평수는 보니까 한 6평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. 보니까 저 오른쪽이 반파가 된 것 같아요. 한번 반파가 된 쪽도 한번 가까이 가봐야겠는데요. 네, 뒤에서 보는 풍경이에요. 저 오른쪽을 한번 올라가 보고 싶은데 저기는 접근 불가네요. 뭐 다 장애물이 있어가지고 진짜 엄청나게 오래된 집이. 와 대단하다. 예, 오늘 이렇게 한번 특별한 시골집 한채 구경해 보았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